지금 공항에 왔고요. 안 보는 사이에 염색을 했네요. 런던을 가는데요. 여행 가요, 여행. 여행을 가는데. 아, 내가 런던 말고 뉴욕으로 가자고 그랬잖아. 소개를 해보시죠. 이쪽은 지금 26살 유태형이라는 사람이고요. 기분 안 좋아요. 저는 24살 김영균입니다. 저는 지금 유치원 선생님을 하고 있고요. 뭐 하시죠? 저는 그 대학 교수입니다. 전혀 아 뷰티과 약간 이런 건가? 아 그 저기 그 있어요. 뭐 그렇게 궁금해요. 네, 아무튼 저는 유아 교육과를 나와서 유치원 선생님을 하고 있고요. 근데 런던을 가는데 문제가 경유를 해야 되는데 경유를 두바이를 갔다가 런던을 가는 거. 어쨌든 일단 가볼게요. 안내에 따라 구명복을 꺼내어 머리 위에서부터 착용해 주십시오. 끈을 허리에 감아 고리에 넣고 내 빨간색 손잡이를 아래로 세 개 간다. 구명복을 부풀려 주십시오. 날려라 런던. 고무관을 입으로 불어. 지금 두바이 도착까지 1시간 남았는데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계속 군것질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초콜릿 먹으면서 휘영 이 녀석 잠만 잔다 자식 잘 자라. 분명 런던을 가려고 했는데 두바이에 왔다. 휘영군이 시킨 오늘의 맥 메뉴. 제가 이거를 스파이시 치킨이라서 시켰거든요. 역시 한국인. 안 매워? 1도 맵지가 않아. 어떤 부분이 매운지 모르겠어. 그냥 맥치킨 먹어요.
널 위해 준비했어. 쌈얌. 런던에서의 첫 끼. 라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근데 젓가락이 없다. 먹을 수가 없다. 아, 먹을 수 있다. 티스푼으로. 맛있겠지. 휘영이가 아주 그렇게 가고 싶다는 베이글 맛집에 가볼 건데요. 그거 먹고, 인도 음식 먹고, 예. Yeah. 지금 구경 좀 하고. 이제 택시 타러 가볼게요. 다녀왔습니다. 아까. 먹어볼게요. 머스타드, 솔트, 레드. 맛이 좀 달라요. 살짝 간은 센데 안 맵게요. 그런데 언제 가냐고. 싫어? 지금 여러 개 써? 한국 8시 50분에 어떻게 돼? 잠깐 촬영 접을게요. 나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옷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하트뿅뿅 잠옷. 귀엽죠? 안녕. 귀엽니다. 안녕. 조식 먹으러 갑니다. 우리 영진 씨는 라면 먹겠다고 저를 거절했어요. 가자, 가자. 뭐 까짓 거 혼자 가면 되지 뭐. 오렌지 주스 그리고 빵이랑 계란 그리고 베이컨. 혼자서 먹겠어. 응? 맛있어. 혼자 먹어도 맛있어. 치얼스.
춥네. 응? 그러니까 둘이 오자고 할 때 왔으면 좋잖아. 응? 자식이 굳이 라면을 먹겠다고. 응? 오, 밥을 같이 안 먹어. 촬영 중이야? 그냥 틀어놨어. I'm done. Finished. 방이 너무 더러운데? 아니, 너 얼굴밖에 안 나. 소개 한번 해주세요. This Nike T-shirt. Yeah. 100%면 맞나요? 100%면? 그래, 이건 뭐예요? Yes, this is Bambezi. Bambezi? Bambezi. X-Rosi. X-Rosi? Men's and 자, 저쪽 가서 한번 자, 변신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니, 쳐다놨더니, 아니, 청바지에다가. No, high pitch. 스테이크를 시켰습니다. 스테이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뜨거워. 조식을 먹으려고 했지만 공항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야 돼요. 조식을 먹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너의 잘못이야. My fault, your fault. 어제 공연이 불타왔습니다, 제가. 무슨 공부죠? 아, 제가 혼자. 잠깐만. 아니, 그러니까. 어제, 아니, 우리 공연 보러 왔었잖아. 잠깐만요. 아니. 마지막으로 런던 하늘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알고 있었는데 요번에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런던 안녕. 뭐 먹어야 되지? 나는 라면. 라면이 너무 먹고 싶습니다. 저희 지금 라면집에 와서 라면을 다시 시켰어요. 와, 뭘 굽는데? 아, 고등어라. 아, 라면 나왔어요. 갑시다, 한국을. 좋은 여행이었고요. 다음에 또 여행 또 가고 싶습니다. 여행 다음에 어디 가고 싶어? 시드니? 다음 여행은 시드니로. 메이비 시드니? 바이바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